총 23층, 80m의 아찔한 높이. 건물 꼭대기가 이들의 작업 현장인.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18mm 로프는 이들에게 생명줄과도 같다. 1분 1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 잠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다. 우린 연습이 없어요. 우리는 실수면 끝이에요. 연습이 있을 수 없는 작업. 두려움을 떨치고 도심을 향해 뛰어들 준비를 한다. 로프가 손상되면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우리가 표면이 날카롭고 하면은 로프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용호야! 유일한 안전장치인 수건이 빠져버렸다. 안에 빠졌다고! 위태로운 로프에 온몸을 걸고 있는 작업자. 과연 이들의 외줄타기는 계속될 수 있을까? 서울의 중심가. 작업은 여느 때와 같지만 옥상은 소란스럽다. 용호야! 아들 빠졌다! 아들 빠져서 내려가! 섬유 조직인 로프는 마찰열에 의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아들 빠졌다고!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문을 알 리 없는 작업자. 18mm의 로프는 작업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끈이다. 얼마 동안이나 이런 상태였는지 알 수 없다. 이제야 상황이 파악된 작업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어때요, 그럴 때 이렇게 아들 빠졌다는 얘기 들으면? 아찔하죠? 이런 경우에 사고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얘기 들으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안전상 있습니다. 또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예, 예, 다시 타야죠. 번거로움은 있지만 안전과 바꿀 수는 없는 일. 방심은 고공 작업자에게 최대의 적이다. 외벽에 내리쬐는 봄날의 햇빛은 오후로 갈수록 점점 더 따가워진다. 1m도 되지 않는 옥상 난간에서 홀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작업자. 40cm 남짓되는 널빤지가 외벽에선 이들의 받침대가 된다. 이번엔 로프 아래 플라스틱을 받쳐 마모되지 않도록 단단히 신경을 쓴다. 로프 타는 일을 천직으로 아는 그이지만 이럴 땐 망설여진다. 무섭다. 주저함도 잠시. 서울의 중심가가 내려다보이는 아찔한 외벽 타기가 또다시 시작된다. 총 7명의 작업자들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로 3-4m씩을 함께 청소한다. 이렇게 몸을 이동할 때 중요한 도구가 있다. 내비게이션의 거치대와 같은 원리인 유리 앞잡기는 고공에서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다. 특히 봄철은 외벽 청소가 집중되는 시기.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외벽 청소는 자주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예?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아, 글쎄요. 다 힘들죠, 뭐. 특히 팔이 좀 힘들어요. 하루 7시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에는 참기 어려운 통증이 밀려온다. 발도 감각을 잃은 지 오래다. 그렇다고 멈출 수도, 힘든 내색을 해서도 안 된다. 중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닥은 바로 낭떠러진다. 이를 버티기 위해 온몸에는 작업 시간 내내 힘이 들어간다. 비로소
두 발이 자유로워지는 시간. 이때 유일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후 4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딸내미 보러 가자. 네? 누구 보러 간다냐? 우리 딸내미야. 끝났으면 하면 어땠나요? 아, 기분 좋죠 뭐. 네. 저기 결과가 보이잖아요 이 작업이. 닦고 나면 힘들어도 건물이 깨끗해지니까 나름 보람도 있고 좋죠.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다음날 아침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 사이 옥상에선 둘째 날 작업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다. 작업하기에 날씨는 좀 어때요? 날씨가 좋진 않아요. 바람이 조금 불어가지고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부는 80m 상공미. 평지마냥 옥상 난간을 넘어 외벽으로 몸을 옮긴다. 그의 눈알에 펼쳐진 세상엔 자동차도 장난감만해 보인다. 마치 특수부대의 고공낙하 훈련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이들도 두려움은 있다. 잠시 높이에 대한 공포감을 잊을 뿐이다. 작업을 시작한 지 40분쯤 지난 시각, 외벽 청소는 건물의 허리를 넘어섰다. 그러나 바람 탓에 평소보다 작업이 더딘 편이다. 몸의 중심을 잡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로프가 이들의 생명줄이라면 앞차기는 외벽에서 이들의 운전대나 다름없다. 그런데 작업자 중 한 명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 설상가상 다른 작업자와 로프까지 꼬여버렸다. 위험천만한 상황. 그래, 풀어! 돌려, 돌려, 반대로! 마치 공중 묘기를 보듯 엉킨 줄을 하나씩 풀어간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사고의 위험이 늘 뒤따르는 작업.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도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꼬였던데? 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순간 꼬였는데 중심을 못 잡으니까 더 꼬여버렸어요. 로프가 푸는데 중심을 잃어가지고 계속 꼬이더라고요. 그냥 뭐 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번 꼬이면 일단 돌린다는 게? 아, 둘이서 그냥 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꼬이면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계속 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풀릴 때까지. 큰일 날 때가 심지어. 예예예.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